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레터 이경락입니다. 아, 정말 주식시장 힘들죠. 어제 미 시장이 이제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락폭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하루였어요. 미 시장 하락폭과 환율 시장이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내일 또 옵션 만기일 날 또 변수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하루로 마무리됐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추가 하락 이후에 계속 기다가 마지막에 살짝 들어올리는 아래꼬리는 살짝 잡히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 7월 19일날 발생했던 갭은 메웠어요. 갭은 메워놓고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상단 부분에 갭이 있는 하루였고요. 그러면 이제 미 시장의 하락과 국내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또 미 채권 수익률이 또 위로 튀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일부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또 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 그러면서 나스닥도 밀렸고 국내 시장도 밀린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다우, S&P 500 다 밀렸어요. 거래량도 조금씩 동반 냈는데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바뀌는 원인, 뭐 지금 인플레이 또 여전히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붙으면서 떨어진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봐야 되는 것은 지난 6월의 하락,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고 금리 인상폭, 긴축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이제 반영된 게 6월입니다. 지금 또 다시 이걸로 인플레이션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전조점이 깨진다? 그러기는 어렵죠. 한번 해먹었던 악재는 또 인플레이션으로 6월달에 한번 뺐기 때문에 해먹었던 악재는 새로운 저점을 형성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저점을 깨기 위해서는요,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지수가 저점을 깨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확실히 있어야지만 이것도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즉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저점을 깨거나 그런 패닉셀로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먹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인데 그걸 확인하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장에 저가 매수세를 뚫고 패닉셀로 넘어가서 시장 추세가 무너진다? 글쎄요. 그러기에는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달러 또한 CPI 지수가 이제 13일날 발표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빅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시장을 빼버리면 이벤트 전후해가지고 시장은 그냥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그러했죠. 미리 빼버렸기 때문에 그 빅 이벤트에 대한 우려감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또 빅 이벤트 전후해가지고 시장은 오히려 돌아서는 패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달러 또한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해먹었던 악재 가지고 두 번 저점을 깨고 이탈한다? 또 패닉셀이 이어진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은 조건값이에요. 즉 우리가 내일 국내 시장 개장하고 그동안에 미시장이 우리가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 동안 미시장이 개장하는 동안 CPI 지수 전후해가지고 미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꺾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휴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를 겁니다. 내가 포커스를 어디다가 두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의 결과도 다를 거고 분석하는 흐름도 다를 거예요. 거의 다 무당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패닉셀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인가, 저점을 깰 만한 스토리라인 인가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식투자레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